대표 고전 비극인 주시고와 우리 왕국의 송원희곡고에서 두 작품을 꼽았다고 했지요. 조시고아라고 하는 이 작품은 부하원과 함께 원곡선이라고 하는 책에도 실려 있습니다. 이 원곡선이라는 것은 원대의 희곡 작품 100가지를 모아놓은 책이에요. 놀라셨지요? 명대에 간행된 판본인데 이렇게 그림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림책이기도 합니다. 삽도까지 들어가 있는 그런 판본이에요. 자, 이런 원잣극이 있기 전에 사실은 송원시대의 남방연극으로 조시고아 보원기라는 작품이 나왔었어요. 뻐우연지, 이 보원하는 건 원수를 갚는다는 말이죠. 그리고 원대 잣극으로 조시고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이 두 작품을 근거로 해서 조시고악이라고 하는 좀 더 잘 짜여진 남의 작품이 나왔고요. 명청대 가면 이것을 더 장편에 전기 희곡으로 팔의기라는 제목으로 또 나오기도 했어요. 그 후에 경극과 또 예극, 뭐 다른 지방희로도 이 조시고와 이야기가 끊임없이 공연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영화로 된 조시고아를 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Sacrifice라고 영화 제목이 붙었죠. 그 영화 조시고아도 얼마 전에 나왔었고요. 우리나라 제목은 천하영웅인가 이렇게 번역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연극으로도 공연되고 드라마로도 또 공연되어서 우리나라 어른들께서도 이 조시고아 아니라고 하는 드라마를 꽤 보셨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기는 예극으로 공연되는 정잉지옥구라고 하는 작품의 장면을 몇 장면 소개드립니다. 가운데 저렇게 흰 수염이 난 사람이 바로 정영이죠. 주인공 정영이고 그 옆에 있는 아이가 이제 조씨 집안의 고아입니다. 자, 이 조씨 고아라고 하는 제목처럼 이 작품은 조씨 집안의 고아. 어떻게 그 고아를 살려내서 후손을 잇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지요. 원대에 나온 그런 작품인데요. 실제 이야기는 춘추 전국시대 아시죠? 그 예전에 진나라, 여기 보시면 여기 진나라가 있죠. 이 진나라, 황하가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면서 꺾이죠. 요 지역을 우리가 황하 델타 지역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중국 고대 문화의 중심지예요. 이쪽 서쪽은 진나라고 여기 주나라 황실이 있었고 거기에 중요한 제후국으로 진나라가 있었는데 이곳을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복수극입니다. 처음 이 이야기가 기록된 것은 좌전이라는 책에 약간의 역사 기록들이 조금 나오는데요. 사마천의 사기에 이르러서 본격적인 스토리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이 조시고아의 인물은 실제 인물입니다. 조무라고 하는 실제 인물인데 여기 할아버지 조순, 아버지 조삭. 이 조삭은 그 당시 장희라고 하는 공주와 결혼을 해서 부마예요. 그리고 그 아기 유복자가 난 것이 조무라고 하는 고아지요. 실제로 이 조무는 생존 인물입니다. 다 실제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역사에 이렇게 기록이 있는 실제 역사 사건을 스토리화하고 연극화한 작품입니다. 이 조씨 집안과 또 권력 투쟁에 상대가 되는 인물이 바로 도안고고요. 그래서 이 도안고의 모함에 이 조씨 집안이 몰살을 당하고 이 유복자만 살아남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들 주변에서 충의 그리고 신의를 지키고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 영웅극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이제 서예라고 하는 자객도 나오고요. 영첩이라고 하는 아주 힘이 센 역사도 나오고요. 제미명도 아주 힘이 센 전전태위이고요. 한궐은 장군이고요. 공손저군은 노대부입니다. 이 조순과 함께 그 조정에서 일했던 대부이고요. 이 정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조무를 구해내는 중요한 인물인데 이 정영은 이 조씨 집안에서 집안의 그 의료를 담당했던 그런 시골 의사입니다. 그런데 조순이
대감이 이 정형에게 매우 잘 대해주었어요. 그래서 이 정형이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 조씨 집에 고아를 구해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안고의 모함에 그 모두가 몰살, 온 가족 300명이 몰살을 당했기 때문에 그 한을 이제 어떻게 이제 원수를 갚을 것인가 하는 것이 이 이야기의 중요한 뭐 스토리 맥락인데요. 왜 송원 시기에 복수를 다룬 이야기가 작품으로 공연되기 시작했을까요? 송나라가 원나라에 의해서 망했지요. 그러면 송나라에 유민들이 많이 있겠지요. 한족들은 그 송나라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송나라의 태조 조광륜이지요. 송은 조씨 왕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조씨 왕조의 조상인 조무, 굉장히 중요한 조상인 것이죠. 이 조무를 살려준 사람들, 너무나 고마운 은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송나라가 처음 섰을 때 태조 조광윤이 이 정영과 공손저고와 한궐 이 사람들을 자귀를 주었어요. 물론 옛날 사람들이지만 다시 자귀를 주고, 그래서 뭐 성신후, 충지후, 의성후 이렇게 봉했다가 나중에는 왕으로까지 봉했어요. 충제왕, 충우왕, 충리왕 이렇게 왕으로까지 봉하면서 자신의 조상을 잘 보필하고 살려줬던 그 애썼던 영웅들을 기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무와 조씨고아의 이야기와 송나라가 연결되는 셈이죠. 그런 송이 망했어요. 그러면 다시 그 송을 되살리고 싶은 열망, 이것이 그 당시에 다시 조씨고아의 이야기를 호출해내는 그런 이유가 되었겠지요. 지금도 옛 진나라 지역인 산서, 섬서 지역에는 구랑묘라는 것이 많이 있어요. 지오랑이지만 지오랑묘라고 해서 이 아홉 구자는 구할 구자하고 통합니다. 또는 싸니묘, 싸니모, 그래서 이 세 분을 모신 묘도 있고요. 그 한성시의 구랑묘에 제가 갔을 때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 이 장군의 어깨 위에 이렇게 아기가 올라가 있어요. 이런 그림은 중국의 뭐 어디 사당 같은 데 가서도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구랑묘는 아기를 보호해주고 또 아기를 점지해주기를 기원하기도 하는 그런 묘로서 사당으로 사람들이 참배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조씨 왕조를 다시 회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가 조씨고아라고 하는 스토리를 다시 호출해낸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